여기 수지지구 소공동체 지도 신부님, 저희 수지 성당의 주인 신부님 되십니다. 김태규 방글라시오 신부님 소개합니다. 예, 찬미 예수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민택 신부님 강의 잘 들으셨죠? 다소 지루한 감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프랑스 파리에서 예, 신학 박사 학위를 따신 우리 수원교구의 예, 인재시고 보물이시죠. 오늘은 또 다른 보물 신부님 소개합니다. 죽전성당 주임 신부님이시고 노성호 요한보스코 신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2분 남았는데 좀 더 쉬시다. 지난주에 지루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 파리 파신데. 네. 저는 저기 파입니다. 주님 파. 오늘 저와 이제 50분 강의 좀 쉬시고 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 강의이신데요. 오랜만에 모이시니 참 좋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이어서 참 좋네요. 자매님들만 계시고 형제님도 아까 좀 몇 분 계시긴 했던 것 같은데 지역에 또 구역에 반에 큰 일을 맡고 계신 우리 지구의 에이스 분들만 모시고 하는 교육이어서 사뭇 긴장되고 막 떨리고 막 그 지금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그렇고요.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네요. 수지성당은 예전에 제 동창 전삼용 신부님이 여기 보좌할 때 처음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뭐 기억들이 뭐 아직도 생생하고요. 근데 이 지구에 이제 제가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교육이 뭐 교육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건데 나누지 못했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말하지 못하고 이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힘겨웠던 지난날의 어떤 공백들을 서서히 채우고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2시가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을 청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10월 1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요새 저는 10월은 굉장히 또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 본당에 는 또 내일이 또 본당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로 옮겨서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고 대축일 미사를 봉헌할 것이긴 하지만 내일이 또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뭐 이 밖에도 10월에는 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많은 시간들이 있다 보니 또 시간이 훅훅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12일이네요.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차가워져서 우리네 옷차림도 이미 많이 두툼해지고 점점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저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가을가을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오려고 저거를 제가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근데 또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이유는 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것저것 다 못하고 우리가 뭐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늘 해왔던 것이어서 참 익숙하고 편했고 그냥 뭐 딱 건드리기만 해도 나왔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 정지가 되고 중지가 되고 멈추고 안 하다 보니 그냥 잊어버린 것 같고 못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걸 했던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동안 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하느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 그래서 나는 고이고이 내 안에 정말 속속들이 깊숙한 곳에 지금 저장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저장해 놓았던 것들을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예전에 내가 잘했고 또 잘해왔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불이 붙고 다시 더 활성화되는 우리 소공동체가 될 거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해왔습니다. 잠시 공백이 있었을 뿐 그 공백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고 더 이상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 소공동체 지향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원래 김태규 신부님께서 저한테 주제를 줄 적에는 처음의 주제가 이게 아니었고 소공동체 모임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 어떻게 해야 소공동체 모임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서서 해야 되는 방법? 앉아서 하는 방법? 테이블에서 둘러앉아서 하는 방법? 카페에서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인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생각한 것은 방향, 방법보단 방향. 네? 방향이 올바르면 그 목적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곳에 그 지향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적인 것은 그동안 참 많이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고 나도 해봤죠. 이제 그 방법들을 익히고 간직하고 있는 내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리고 올바른 지향점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다시 그 좋은 방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될 거죠. 근데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미 잊었고 놓아버렸고 그래서 내가 잊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삐딱하게 가거나 때로는 그릇된 길인데도 그릇된 길인지 모른 채 계속 가고 있으면 우린 언젠가 다시 유턴해 와야 되는데 그 유턴에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멀고 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기 전에 좋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나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역할 그 방향을 잘 잡은 우리들은 어떠한 역할을 우리 소공동체 안에서 수행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 이야기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메주고리에라는 성모성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십자가 산 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산 정상에는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힘을 모으고 다 십시일반 모아서 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저 십자가가 생기기 전엔 이 동네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대요. 전쟁도 기아도 가뭄도. 그런데 하느님의 도우심 또 인간의 노력으로 저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는 아무런 전쟁도 기아도 뭐 목마름도 없이 그 동네가 아주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산입니다. 매년마다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이 메주고리에서는 유스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메주고리에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모여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그 더운 날 태양볕 밑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페스티벌 마지막 날 밤에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산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한밤이지만 그래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만 십자가라고 해서 그 한밤 중에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앞사람만 보면서 걸어가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모이거든요. 저들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저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 방향은 십자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또 우리 소공동체 봉사자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지향해야 할 곳,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그곳은 십자가 아니겠어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늘 듣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항상 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또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저 십자가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 말을 표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였던 김난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회복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공백기가 3년 있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조급하더라고요. 어서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되고 사람들 다시 챙겨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 그렇지만 빨리 달린다고 해서 올바른 곳에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고성능 스포츠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막 몇백 킬로씩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지가 서툴러지면 그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빨리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차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난 어디로 가는가?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가? 내 목적지는 또 어디인가? 방향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위로, 저게 필요해요. 격려, 잊고 살았어요. 만나질 못해서, 연락하지 못해서 서로 잊고 지낸 시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성당에 못 와.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 내 마음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몸은 여전히 안 가도 돼. 혹은 가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전히 집에서 유튜브 시청하고 여전히 모이질 않고 뭘 한다 하더라도 본당 신부들이 뭐 좀 사목 좀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열라 하더라도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 그런 이들에게 왜 안 오냐? 와라! 뭐 이렇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괜찮아. 조금 더 걸려도 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거기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김창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김창욱 교수는 뭐 아주 뭐 달변이죠. 달변. 막 웃겼다 울렸다가 막 여러분들 뭐 이분의 강의 한두 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제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명강의를 듣고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7, 8년 동안에는 강의도 재밌게 하고 사람들 웃기고 막 들었다 놨다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명강사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대요. 근데 한 8년 정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힘들더래요. 뭐 하는 거지? 나는 슬픈데 사람은 웃고 있고 나는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또 웃어야 하고 말해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고 나는 감정 노동자구나.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어질 때 그래서 고향이었던 제주도에 나가서 내려가서 뭐 농사나 지으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성당에서 전화가 왔대. 성당에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들 한 60여 분이 모여 계신 연수 자리가 있으니 여기 와서 김 교수님께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신부님들 어떻게 제가 가르칩니까? 저 못합니다. 괜찮아요. 아침마당에서 아줌마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내서 드디어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강의를 아주 잘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이 문제를 신부님들이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왜냐면 신부님한테는 얘기하고 싶었대. 왜냐면 신부님은 밤에 혼자 자니까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목사님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대. 왜냐면 같이 자는 여자가 있어서 자는 동안에도 말할 것 같더래, 내 고민을.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신부님한테 할까 고르고 고르다가 그 60여 분의 신부님들 중에서 고르다가 자기 이쪽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 난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신부님 얘기를 아니 그 김 교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한테 찾아갔대. 신부님, 제가 이러한 고민이 있어서 신부님께 면담을 좀 청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그 신부님이 김 교수님한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랬대. 그 신부님. 어? 나는 고민이 있어갖고 가갖고 그 신부님한테 상담하려고 신부님 하고 하는데 이 신부님이 먼저 나 힘들어 죽겠고 나 신부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김 교수님 내 얘기 좀 들어봐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 누구나 다 아픔과 고민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들과 뭐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상호 교수가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추천을 해줘서 어찌어찌 하다가 프랑스로 한 두 달간 여행 겸 피정을 가게 됐대요. 거기 갔는데 그 피정집에서 만난 한 노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에 있는 동안 두 가지 나와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프랑스에 계셨던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만 두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하나, 짧게 이야기할 것.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언제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게다가 짧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어느 날 포도밭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김창욱 교수가 혼자 앉아서 그 신부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신부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그 신부님이 했던 말을 되짚고 곱씹고 하는데 마음속 깊숙이 자기에게만 들렸던 그렇지만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들렸던 한마디가 있더래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제서품 10년쯤 됐을 때 들었어요. 10주년을 이제 막 사제서품 10주년을 막 앞두었던 그런 때에 이 세바시 그 강의를 보게 됐고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 김창욱 교수의 저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서품 10주년 때 저희 동창들끼리 미사 때 쓰는 영대를 단체로 마치자 그랬어요. 똑같은 거로 기념으로. 근데 이제 좀 특색 있게 만들자.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그 도화는 똑같은데 그 밑자락에 그 영대 밑자락에다가 뭐 성경 말씀을 쓰기도 하고 뭐 자기 이니셜을 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저 말을 써놨어요. 그 영대를 입고 미사를 봉헌할 적마다 저는 항상 보죠. 이쪽에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에게 해주는 큰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서품 10주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의 교목 신부였거든요. 애새끼들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이거는 그냥 노래 가사야. 참되거라 바르거나 암만 가르쳐도 빵을 매점에서 빵을 사잖아요. 뚝 찢어
빵봉지를. 빵은 입으로 들어가고 봉지는 여기 있어. 이게 다 놓고. 그럼 저는 그 애들을 따라가면서 휴지를 줍고 있지. 이렇게 막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저는 신자들을 못 만나잖아. 성사도 못 줘. 평일 미사도 거의 못 해. 그리고 이제 주일 미사는 그냥 어디 가서 손님 신부님처럼 누구의 보좌 신부 마냥 그냥 얻어서 하는 미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부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음이 너무 복된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주님께서 벽과 함께 하면서 미사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나는 신부인지 사회인인지 월급쟁인지 뭐 이게 성직자인지 모른 채로 9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0년째를 맞이한 거예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갈팡질팡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아침 8시까지 출근했다가 6시만 되면 또 퇴근해야 되고 또 그 저녁을 혼자 지내면서 다음 날을 또 준비해야 되고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가도 귀담아 듣지 않는 아이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요령 피우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그 수업 50분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에 1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4시간, 5시간 해야 되는 그 스케줄은 저에게 너무 정말 괴로운 일이었죠. 저 인사이동 때만 되면 저는 그냥 낙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4년차, 5년차 됐을 적에는 이번엔 났을까? 인사 공문을 아주 열심히 들여다봤죠. 한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주교님이 날 잊으셨구나. 버텼어요. 견뎠어요. 그때 저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매일 그 영대를 할 때마다 매번 보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오늘까지 잘 온 거야. 오늘 봤으면 다음 영대를 입을 때까지 또 그 시간을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어요. 나를 믿게 돼. 저 말 때문에. 잘 살아왔으니 또 잘 살 거야. 위험과 위기와 괴로운 일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 말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위로를 많이 받았고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부터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정말 잘 참아내시고 오셨어요. 이 코로나 때에 3년이라는 공백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러분?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때. 이제는 그만두는 것이 되려 편해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한창일 적에 이것도 언젠가 끝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이 또한 언젠가 끝나겠지 싶어서, 다음 이야기인데, 제가 노래를 좀 만들었어요. 저는 좀 노래를 만들 줄 아는 신부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저 내용,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 여기까지 살았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신자들을 만날 때 그 신자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가사는 뭐 조금 저기에 써있는 그대로. 졸리시니까. 아니 졸리실까 봐. 열병처럼 알았던 사랑도 그리움에 사무쳤던 나날도 슬픔으로 잠 못 이루던 밤도 유유한 새
세월 속에 아련해져가 시간은 계속 더 흘러가 유수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아니라고 진정 아니었다고 부정했던 기억이 초라하게 되살아나 잊고 싶었어 또다시 그 추억들이 선명해질 것 같아 두려워져서 잊고 싶어서 떠오르는 기억마저 잠재운 채 아니라 했어 시간은 계속 더 흘러가 유수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아니라고 진정 아니었다고 부정했던 기억이 초라하게 되살아나 잊고 싶었어 또다시 그 추억들이 선명해질 것 같아 두려워져서 잊고 싶어서 떠오르는 기억마저 잠재운 채 아니라 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날들이 있었기에 그 순간이 자리했기에 오늘의 내가 있잖아 지금의 내가 있잖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날들이 있었기에 그 순간이 자리했기에 오늘의 내가 있잖아 지금의 내가 있잖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앵콜이요? 시작도 안 했는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말을 서로서로 해주세요. 주일 미사 못 가서, 성사 못 봐서, 판공 못 봐서 괴로움 중에 계신 교우들이 참 많아요. 교우들의 그런 모습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해 성사 주고 보석 줄 때 기본이 묵주기도 5단이었거든요. 뭐 다들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다른 성당? 우리 성당만 그런가?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주님에게도 5번과 성모성 5번 정도로.
우리가 뭐 많은 걸 보속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나의 보속이 조금 부족하면 어떤가. 하느님이 다 아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그래도 괜찮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성당으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즘 4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 아침에 김지연의 그 행복을 여는 아침이라고 하는 CPBC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신부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맡은 코너 이름이 다시 성당으로 해요. 성당에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이러저러한 고민과 또 갈등들 속에서 아직까지도 성당으로 향하지 못하는 이들 계속 고민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조언도 하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또 그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때 뭐 더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미사, 성당 가서 미사하자. 코로나로 그냥 집에서 여전히 영상으로 미사를 참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만 있는 우리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해왔던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교육받았던 거 많이 망각해 가고 있는 우리들, 최근에 저희 성당 어떤 할아버지 형제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어떤 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기 탄천을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눠줬대. 봤더니 그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들, 뭐 탄천 밑에서 막 하는 사람들, 책 나눠주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유사 종교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심지어 온 재산을 다 짊어지고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진 이들도 그 사이에 많이 생겼음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듣게 되죠.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옛날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미사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리고 나오셔야죠. 이제 가셔도 된다. 코로나도 완화되었고 신부님들이 이제 뭐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 성체는 그냥 말없이 주지 않고 이제 개인 개별 고백하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만나는 이런 교육이나 뭐 이런 모임 이런 것들 다시 재개가 되었으니 이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당으로를 외쳐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애쓰시고요. 지금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핸드폰하고 더 친구가 됐죠.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유튜브를 시청하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연결되어서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들, 하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 보고 끝을 낼 수 없는 그 알고리즘의 그 사슬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느님 밖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게임, 뭐 오락, 스포츠는 할 곳 없고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핸드폰만 보고 거기서 무분별한 것들이 많으니 성에 대한 왜곡,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너무 조숙한 것들까지도 거기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방비책도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에 대한 왜곡과 망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인 줄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성스러운 가톨릭 교리가 잊혀져가고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너무 입을 닫고 살아서 또한 사제와 함께가 이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기라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죽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이사 끝나고서 뭐 참가자들의 한해서지만 신약성경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톨릭 교리하고 있어요. 벌써 시작한 지 세 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 때 혹은 심지어 공지사항 때까지라도 신자들을 만나는 곳에 가면 하나라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예전의 모습 다시 성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사진들이 그런 거예요. 교육하고 또 미사하고 신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신부님들도 이러한 왜곡에 또 망각에 그리고 편안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안 하면 편하고 짧게 하면 좋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할 것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지기 전에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3년이 아니라 5년 막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우리가 입을 닫고 고백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속으로는 기도문이 되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낼래니 안 될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또는 입 밖으로는 내지만 글로 써보라고 그러면 또 잘 못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비자들 나중에 찰고할 때 뭐 앞에서 해봐라 그러면 신부님 앞에서 떨려서 못했는데 그럼 써봐라 그러면 첫 글자부터 못 쓰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왜? 훈련이 안 돼요. 속으로는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미사와 교육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가르침으로. 두 번째, 또 이 기도와 찬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 기도는 뭐 정말 이보다 더 강의 때 자주 나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성당 신자들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이쪽 가서 해야지. 제 동생도 신부님입니다. 제 동생 신부님인데 제가 여기 마태오 성당에서 첫 사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2004년 10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제 생활을 하다가 2005년이 된 어느 날 부활절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때 당시 제 동생은 대학원 2학년 이제 뭐 부제품을 막 앞두고 있던 그런 때였죠. 편지를 열어보니까 딱 한 줄이 써 있더라고요. 한 줄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엉아, 걔는 저한테 엉아라고 그래요. 엉아,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아주 의미심장하고 뼈 있는 말을 했죠, 저한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친애하는 엉아 신부님에게 뭐 이런 거 몇 년 몇 월 며칠 썼음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줄, 그냥 한 줄, 그냥 명확하게 한 줄. 그것도 편지지 한가운데다가 엉아, 그 다음 줄 바꿔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한 줄로 엉아,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저 한 대 팍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기도할 시간들을 억지로 내지 않으면 정말 기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인기가 많아갖고 그냥 이 단체에서 신부님 저 단체에서 신부님 우리랑도 놀아주세요 저기 가세요 왜 우리 단체하고는 안 오세요 막 그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도도 못하고 성물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때에 제 동생이 보내온 편지가 저를 참 울렸죠. 그래서 묵주를 잡게 됐고 그래서 다시 성물도를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추거나 막히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에 뭐 집에서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찬미를 드린 시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저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야 될 때예요. 숨 쉬듯 언제 어떻게 숨 쉬는지 알고서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듯이 그 기도의 삶을 사시고 찬미를 하라는 것은 저처럼 저렇게 뭐 노래를 부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찬미는 감사의 다른 말이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찬미는 없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찬미는 없습니다.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난주 복음이었죠.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거라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 사이에 나병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홉 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고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때 기쁨에 찬미를 드렸던 이는 그 사마리아인,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복음에 나오죠. 그 외국인 한 명. 우리가 그 한 명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원망하는 시절을 살아왔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막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뭐 영끌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생겼고 막 주식, 코인 그로 인해서 막 뭐 일확천금을 얻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너졌고 실패했고 다 문 닫았고 다 봉쇄됐고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한 이런 때에 얼마나 많이 하느님이 원망을 사고 받고 하셨겠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신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바쳐야 할 것은 감사와 찬미, 영광 아니에요?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삶, 다시 성당으로 가는 거. CPBC 진짜죠? 방송하는 장면을 PD님이 밖에서 찍어주셨는데 제가 뭐 CPBC 홍보사도 아니고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CPBC가 뭐냐면 평화방송이잖아요. 평화를 방송, 전하는 거예요. 전파 타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 끝날 끝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들이에요. 우리 송공동체 봉사자분들은 바로 한 마리의 비둘기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 비둘기가 푸른 나뭇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서 세상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 평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지 않아요? 비둘기는 평화이고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고 평화는 곧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일곱 가지 은사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은사씩밖에 못 받잖아요. 나머지 여섯 개 은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찬미예요. 이게 바로 CPBC예요. 성령의 은사는 나 혼자 받아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성령을 나한테 왜 주셨는가?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서로 나누라고, 공동선을 위해 쓰라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지만 가르침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 나눠야지 은사가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장되고 사라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 저 혼자 와 잘했네, 야 괜찮다, 그래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 것만 되지만 이렇게 와서 마이크 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제가 받은 은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이제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그 은사를 서로서로 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내려주신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찬미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졸릴만 하면 노래 나올 겁니다. 그대를 향한 내 고백을인데요, 하느님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나는 하느님한테 또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사는가.
당신을 그리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라보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당신께 전하는 나의 애절한 고백이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들어보세요. 그댈 향한 내 고백은 어젯밤 잠든 그대 곁을 내가 지켜주었고 오늘 아침 시작도 내가 함께 했는데 왜 그댄 보지 못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나 부디 내 맘 좀 제발 내 고백 좀 받아주시지. 이런 노래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의 고백을 듣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잠든 그대 곁을 내가 지켜주었고 오늘 아침 시작도 내가 함께 했는데 왜 그댄 보지 못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나 부디 내 맘 좀 제발 내 고백 좀 나를 봐 나를 느껴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인 나를 들어봐 내 목소리를 추운 밤이면 불기둥 되어 내 곁에 있어 당신을 그리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라보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당신께 전하는 나의 애절한 고백이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들어보세요. 그댈 향한 내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댈 향한 내 고백을 그댈 향한 내 고백이었고요. 피정증 가시고요. 순례증 가세요. 3355 아주 좋은 가을날 피정을 가시고 순례를 가시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소공동체에서 저 위에는 이제 갈매못 성지를 갔고요. 그 아래는 그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아참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상화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바퀴 바닷가를 둘레를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공동체 야유회 겸 이렇게 순례 겸 다녀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피정과 순례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좀 여유를 찾으셔라. 하느님 안에서 좀 머무르셔라. 저는 올 하반기에 삼목 계획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과 함께 피정 가기예요. 2박 3일. 그래서 벌써 한 번 했어요. 장소는 공주에 있는 수리집골, 독방, 에어컨, 침대, 욕실, 책상, 의자, 수건 다 있어요. 하루 세끼 밥도 다 주고. 미사도 제가 해드리고 강의도 있어요.
가르멜 영성에 대한 아주 기도 강의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자들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서 다 모시고 가고 싶지만 2박 3일이라는 시간 내기가 힘드시니까 한 번 했고 이제 세 번 남았습니다. 근데 기대가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로 바삐 살았던 지난날을 좀 돌이켜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너무 급하잖아요. 막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막 마치 그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달리고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잠시 멈출 수 있는 거. 이성효 리노 주교님 아시죠? 우리 주교님께서 잠비아, 아프리카 잠비아에 사목 방문차 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아, 우리 신자들은 들려줬던 얘기니까 또 이쪽에서 잠비아 가셨는데 미사를 하시는데, 주일 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당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입당을 하더래요. 뒤에서부터 막 신신이 나갖고 막 춤추고 막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막 미사 준비를 막 하는데 드디어 미사가 시작이 돼갖고 사제들이 먼저 입당을 했대. 그래서 탁 입당을 해갖고 주교님도 이제 입당을 하셔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교우들의 입당이 막 시작이 된 거지. 시작이 됐는데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법성을 피우면서 막 그냥 이 성당에 하나하나씩 들어오는데 주교님께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잠깐 졸으셨대요.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더래. 아직까지 입당이 그렇게 길더래요. 왜 그런가? 이들은 그날 할 게? 이들은 그날의 스케줄이? 그거 하나예요. 미사.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 밥 먹으러 외식 갈 데도 없고 야영 캠핑 갈 데도 없고 뭐 저기 바닷가 보러 갈 일도 없고 이들은 그냥 성당에서 미사하는 거. 그냥 주교님이 또 한국에서 잘생긴 리노 주교님이 오셔갖고 미사까지 한다니까 이들은 난리가 난 거야. 동네 잔치란 거야. 끝나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들은 시계도 없고 몇 시인지 몇 분이 지났는지 지금 49분이네 벌써. 뭐 이런 걱정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흠뻑 젖는 거죠. 오직 하느님 안에서, 오직 성당 안에서, 오직 천주교 신자들과 그 시간을 지내. 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미사 중간에도 까딱! 그러면 아씨 오래. 뭐 미사하다 말고 막 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날 찾는 전화들이 많이 와? 그럼 막 강론만 시작하려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막.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당 신자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성당 신자들 그런 상관 없어요. 옛날 다른 성당들이 그렇죠. 다른 성당들이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바빠요 우리는. 막 미사 끝나면 뭘 해야 가야 되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오늘 삘 받아갖고 5분을 더한 거지. 속에서 막 울퉁불퉁해져. 막 까칠까칠해지고 막 좋은 마음으로 성당 갔다가 신부님이 5분 강론 더 길게 하고 막 승질 만났어.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 승질난 마음으로 막 어디 가려니까 막 과속을 해. 과속을 하려고 하는데 껴들고 막 이래서 더 짜증이 나. 미사하고 막 오히려 죄 짓고.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바쁜 게 없어. 그냥 하느님하고만 있으면 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 여러분들하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벌써 얘기하다 보면 51분이네. 그렇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무시고요. 안 바빠. 괜찮아. 세상 안 망해요. 두 쪽 안 나. 근데 그냥 내가 안 가면, 내가 안 하면 막 이런 조바심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그 거룩함이 삭제가 되고, 아니 삭제가 되기 전에 생략이 되고 더 심지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사의 거룩함을 훼손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신부들은 잠비아는 거룩함이 그대로. 서울교구는 명동 대성당에서 주일 12시에 교중미사인데요. 여러분 교중미사가 왜 교중미사인 줄 알아요? 교중미사가 왜 교중미사냐면 미사 예물 없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지향에 두고서 하기 때문에 교중미사예요. 다른 미사들은 다 연미사, 생미사 신부들이 미사 예물 받고 미사하는 거예요. 미사 예물이 없어도 미사 예물이 없는 미사 예물은 교구에서 줘.
그런데 교직미사만큼은 예물을 받으면 절대 안 돼. 그냥 그 미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공짜로 미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직미사 많이 오셔야 돼요. 뭐 빨리 미사하고 잔치집 가야 돼. 그래서 새벽 미사 오고, 아유 어디 갔다가 이게 귀찮으니까 저녁 미사나 가자 이러고선 저녁 미사 오시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시지 말고 교중 미사 와서 우리 방글하시 오신 분님하고 방글방글 거리면서 미사를 하셔야 돼. 그 이유는 그 미사는 여러분들의 미사이기 때문에 그게 교중 미사야. 근데 명동성당에서는 매 주마다 12시에 교중 미사를 하는데 대미사 복사를 쓰면서 미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겠어.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미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는 교중미사를 그런 식으로 매주마다 한다는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간보다 거룩함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신부들은 짧게 하면 강론 잘하는 줄 알고요. 그리고 미사도 막 40분, 막 50분 주일미사인데 45분에 하면 이제 끝나. 하느님과 한 시간도 머물지 못하게끔 신부들이 종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미사를 지루하게 어렵게 오래 해야 될 필요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느님과 머물 수 있도록 신부들이 배려하고 미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짧으면 다 그런 줄 알고 교우들도 짧은 미사가 더 인기가 많고 길면 아유 우리 보좌 신부님은 미사 길어 아유 글렀어 보좌 신부님 미사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뭐 이 우리 보좌 신부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주인 신부님은 짧던데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리지 마세요. 그래서 바삐 사시면 안 돼요. 천천히 그렇지만 견고하게 빨리보다는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나가면서 숨을 좀 고르면서 원상복구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끝으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는 신부님 우리 신부님 여러분들의 신부님 계세요? 여기 보면 이제 김태규 신부님 여기 보면 이제 어디 신봉동의 조원교 신부님 여기 이연의 우리 석희 여기 노성호 요이가 이제 제 동생이고요. 네네. 어우 우리 교구장 주인님, 문희정 주인님, 뭐 이렇게 선배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죠. 사제 연수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맞아.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 네 김희강 신부님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수지성당 전 본당 신부님. 코시국에 여러분들 외로우셨죠? 코로나 시국에. 뭐 만나지도 또 성당 가지도 신부님들도 못 만나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신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멋진 말을 또 했어요. 제 동생이 한 말인지 어디서 듣고 와서 전해준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동생한테 들었으니까 제 동생이 했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 동생이 뭐라냐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지만 양들이 없는 목자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누구 동생인지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랬는데 좀 멋진 말을 하더라.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신부님들 정말 외로웠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요. 만나고 싶었어요. 혼자 미사하고 뭐 때로는 뭐 본당의 몇몇과 수녀님들과 이렇게 미사를 진행한 게 다였던 우리들. 여러분들이 괴롭고 외롭고 힘드셨듯이 우리 신부들도 그랬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인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신부님께 가야 된다. 근데 신부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뭐 복채내면 뭐 말해주는 사람, 뭐 어떤 뭐 용하다고 하는 누구, 뭐 궁금한 것을 감쪽같이 알아내는 부채도사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거나 뭐 엄한 데 가서 뭘 물어보고 오거나 이래지 마시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만 발걸음을 성당으로 옮기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마치 친정집 찾아가면 아버지가 어서 오렴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 이거 엄마다. 어서 오렴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는 그런 친정 아버지처럼 그리고 언제든 찾아가면 정겹게 맞아주시는
우리 뭐 시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뭐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신부님을 찾아가시고요. 소공동체 모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거잖아요. 신부님들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 뒤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들. 신부님한테는 말하지 말어.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어? 내가 뭐 가르쳐 줄게. 이거 내가 봤더니, 책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거야. 자매님 일로 와봐, 봐봐. 나랑 같이 요거 얘기합시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어? 할 테니까 일로 오시오. 누구네 집으로 모이시오. 대신, 신부수님한테 말하지 말어. 이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모르는 일을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 없이 마치 그 고아처럼 내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과오는 스스로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방향을 잘 모르겠고 갈팡질팡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한테 와서 여쭤보세요. 하느님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서 잘 모르겠다 하면 김태규 방글라시오 신부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네요. 참 모자라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들을 향해 가시고 신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신다면 길을 잃지 않고 뭐 목자이신 신부님들 곁에서 여러분들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부 마지막 곡, 하느님의 사람아. 이 노래는 신부님들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뭐 저를 향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죽전 일동 성당에 계셨던 윤민재 신부님이 글을 쓰신 노래랍니다. 죽전일동 어디 계세요? 소리 질러! 저기 뒤에 계시구나. 네. 하느님의 사람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나가셔도 돼요. 들으시면서 나가시고, 뭐, 찾으시고, 그러고요. 네. 일부 강의는 끝났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믿고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나라 위해 자신을 버리고 따르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으며 미사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네 그대는 아는가 그대들은 아는가 이 신비를 제대 위에서 미사가 봉헌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하느님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빵 가져다 주는 그대는 하느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대들은 아는가 이 신비를 제대 위에서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빵 가져다 주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 간식 드시고 쉬시다가 오세요. 네.